백성을 얘기하는지 아세요?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려는 겁니다. 저는 평생 제 쪼대로 살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와의 대결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을 대변해서 싸울 겁니다. 여러분을 대변해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이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이리저리 남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워버릴 겁니다.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박지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200석. 왜 200석을 얘기하는지 아세요? 그냥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? 그걸 넘어서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려는 겁니다.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,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우리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.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떼내려는 시도를 했죠. 그걸 이번에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면 그걸 해내겠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럼 어떤 세상이 됩니까?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?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저는 평생 제 쪼대로 살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번 90일 동안, 100일 동안 정말 한 사람의 눈치를 너무너무 보고 있습니다. 무조건 잠을 잘 때도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고 너무너무 눈치 보고 싶습니다. 바로 여러분입니다. 그래서 범죄자들을 이 정치 바닥에서 치워버릴 겁니다. 저희가 2조 심판하겠다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만 민생의 개혁이 가능하고 정치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2조 심판은 인생 개혁으로